화장실 갔다 왔는데 오히려 시청자가 늘었다. 오. 이. 어. 아.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재밌다는 거야. 아니 근데 똥 쌀 때마다 왜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날 지켜보는 걸까? 알락연 2호 있잖아. 정말 왜 이렇게 아니 봐봐. 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왜 그래? 왜 화장실만 가면 막 따라와 계속. 어. 저 조그만 몸으로 나를 지켜주겠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근데 맞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왜 똥 쌀 때마다 이렇게 와요? 응? 왜 이렇게 똥 쌀 때마다 와요? 응? 좋아? 얼굴 좀 봐봐. 얼굴 너무 예쁘잖아. 뭐예요? 뭐예요? 안녕. 나 똥손 때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지켜주는 게 맞아, 근데? 귀여워요. 가, 이제. 가. 갈까? 좋아요? 갈까? 갈까? 잘 가요. 안 가네? 안녕. 안녕. 에헤. 안 가고. 4년 눈팅하다가 팬 가입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대륙남 양형님. 4년 동안 눈팅만 하다가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똥 쌀 때마다 와서 멀뚱멀뚱 쳐다보니? 왜 그래요?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주와 관찰하더니 모성애가 강하다 하더라고. 아 얘가 모성애가 강하대? 어 그래서 그 뭐지? 무방비 상태에 지켜주는 거를 유난히 엄청 그래서 좀 지켜주는 걸 많이 해. 그래서 리아 아플 때도 주와 엄청 지켰어. 그리고 다른 강아지가 리아 공격하면 주아가 막 엄청 달려들어. 그런 동영상도 많아. 그래? 무성애가 강해. 근데 내가 그걸 물어봤나 너한테? 어?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물어봤나? 아 미안해. 그러니까 오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주아가 왜 오디오 비집고 들어올까? 나에게? 아 그러니까 오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지?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싸가지 존나 없고. 알았어. 싸가지 존나 없었어요? 사람이 싫다. 존나 싸가지 없네. 십쓰레기 새끼 다 개십쓰레기야. 보호세기 취급 야무지노. 아이고 우리 403이 고마워. 100개. 채팅창 불태우려고. 맞아. 채팅창 불태우려고 한 짓이야. 전 이런 형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진 건 커다란 밀크박스뿐인 조컬레가 주제를 넘어요. 시발 잔놈아. 죽었으면 좋겠네. 어우, 너무 극찬해 주시니까. 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말이 이 한마디뿐이네요. 개 자 식. 잘 싸고 왔어요. 야, 오늘 진짜 난관이네요. 키기 전에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꼈는데 오늘 풍이 안 터질 것이다. 예. 욕풍 유도도 잘 안 되는군요. 이거 어떡합니까? 예, 오늘 정말 어려운 날이에요. 특구사이 아우투베프트 모투 제트 아이 오케이 씨. 이거 봐봐. 강형욱 유튜브 화장실 따라오는 강아지 지켜주려는 건가요? 질문 대답이야. 맞아? 300개 감사합니다. 강형욱 아저씨가 얘기한 거면은 완전 그거 아니야? 공신력 있는 거 아니야? 뭘 지킵니까? 아닙니다. 아니래. 송담톨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저희 아가는 4살 남아입니다. 멋지게 생긴 믹스견인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세수, 양치할 때 따라 들어와서 옆에서 쳐다보는데 왜 그럴까요? 저를 지켜주려는 건가요? 아, 이거 저 다오리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면에서 제가 보통 큰 거를 볼 때 이 팔꿈치를 여기에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다오리가 딱 이렇게 와요. 저한테 이제 폭 다가와요. 그럼 제가 오지마!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강아지들도 많이 그래요. 제가 항상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항상 제 문 앞에 있고요. 제가 서재에서 공부를 할 때면 옆에서 항상 있고요. 특히나 다오리가 많이 그러고 다오리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친구도 보호자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 순간에도 같이 있고 싶은 것 같아요. 걔들은 대변을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뭘 먹었나? 잘 소화가 됐나? 맡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 보호자님을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이해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켜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면은 좋아요와 지키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많은 강아지들이 그러고요. 너무 좋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일로 와봐봐. 너가 아이고 정전기가 어우 확 올랐네 순간. 어휴. 그러니까 네가 결론적으로 오오오 방금 탁탁탁 소리 났어. 너 괜찮아? 야 나도 엄청 놀랐어. 야 이렇게 정전기가 막 생기냐 주아야? 오 튀기네 아주 그냥 세 방이나 튀겼네. 그러니까 너가 한마디로 그 나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응?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응? 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도 좋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라는구나. 그래. 얘가 나를 유독 좋아해. 주영이 나갈 때도 내 옆에 있을 때도 있어. 막 강아지 종이 포메라니 아니에요? 포메. 포메인데 얘는 좀 색 배합이 특이하긴 하네요. 시바견 마냥. 그죠? 이제 갈까? 꽃은에 한번 가자 형. 아니야 오늘 안 줄래. 귀찮아. 그리고 나 지금 미한테 정전기 너무 많이 통해갖고 지금 힘들어.
만약에 또 일어나면 또 정전기 또 생길 것 같아. 응? 겨울철에 저 건조하니까 정전기 조심해야겠죠? 가자. 좋아야 가도 돼 이제. 어. 가. 가. 너 볼일 보러 가. 포메 맞아요. 폼비츠가 아니라 포메가 머질이 짧아요. 네. 주둥이도 짧고 그런 편이라서 품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 포메인 것 같다. 네. 폼피츠는 이제 머질이 조금 더 나와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강아지 전문가 같네. 네. 아, 아, 저 완전 지금 내장을 싹 다 비웠다. 어, 지금 완전 MT입니다. MT. 이따가 주영이가 해주는 잔치국수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쌈배한테 피고 그러면은 뭐 할지 여러분들이랑 좀 약간 상의도 좀 하고 풍선이 왜 이렇게 안 터지는지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대 더 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바로 컨텐츠 경매를 해볼까요? 오늘 뭘 원하는지? 묻힌 데가 없어졌어요? 왜요? 왜 없어졌어요? 제 스타파는 몰라서 아 이제 보러 한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지겹다 지겹다 해도 많이 보잖아요. 아닌가요? 싫은 사람 따로 있고 좋은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영아 화장 얼마나 걸리노? 3분. 3분? 확인. 오늘 요거 주영이랑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딱 그 수준이 맞다 그래야 되나? 예. 슈퍼버니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안 끌려요. 오, 보스전도 있네? 그때도 야무지게 볼게요, 형님.
어? 2만원짜리네. 샤발, 이거 구매해줘야겠구만. 이딴 걸 2만원 주고 산다고? 어, 보안코드 모르겠네. 랄프한테 물어봐야겠다. 보안코드 뭐야? 891 아니면 885거든요? 885? 네, 885 아니면 851이에요. 어? 885. 어, 잠깐만. 어? 885? 예. 지갑이 어디였나? 어? 안 틀리대. 그럼 851이요. 이거 여러 번 틀리면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짜증나는데 이거? 아, 둘 중 하나에. 삼성카드에서 막 메시지 온다? 예. 누가 당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예. 어, 됐다 됐다 됐다. 예. 어. 네. 뭐야? 57메가밖에 안 해? 근데 2만 원이야? 아니 그거랑 뭐 재미랑 뭐 용량이랑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재미없으면 바로 때려칠 거예요. 3분 넘었어. 4분째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물 좀 갖고 와. 4분 20초. 미안해 미안해. 4분 40초. 문을 닫아. 집을 춥게 이렇게 막 다 열어놓으니까 갑자기 한기가 확 들어오잖아. 어? 문 안 열었는데? 보일러를 떼지 말고 겨울은 자고로 이렇게. 나 보일러 고사... 안 떼. 나는 겨울에 원래 보일러 안 떼. 고사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열기로 방을 올리는 거야. 온도를. 나 원래 겨울에 보일러 안 떼. 맞아? 어, 나 강아지들 더울까 봐 나 옷 입고 생활해. 이걸 좀 옆으로 이렇게 돌리자. 조명이 너무 너를 비추고 있어갖고 얼굴이. 어. 그거 얼마냐? 그 널디 그거? 몰라. 나 이거 한 3년 전에 사가지고. 주영개이 어서 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공삼이 고맙다. 그때 생일 선물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지고 막 산 거여가지고. 어. 얼마노?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막 안 비쌌던 것 같아. 왜냐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3개인가 샀거든 그때 이거를. 그래서 얼마노? 그니까 기억이 안 난다. 위아래 20만 원 안팎이에요? 난 위에만 샀어요. 주영개이 붓기 좀 빠지더니 외모가 야무지농. 좀 오늘 붓긴 했어 근데. 아 나 왜 설사를 많이 하지? 죽겠다 아주 그냥. 네? 배가 또 슬슬 또 아파. 미쳤나봐 오늘. 장염 네. 걸렸나? 뭐 좀 오염된 거 먹었나? 넌 안 하잖아 설사. 응응. 계속 같은 걸 보고도 나만 설사해?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가 내가 안 먹는 거 많이 먹었어. 어떤 거? 불닭. 아 불닭 어저께 먹은 거잖아. 그 전에도 불닭. 언제? 없을 때. 어제잖아. 오늘. 오늘? 아 배 존나 아프네. 국밥도 시켜 먹었지.
어제? 오늘. 아 오늘? 그러니까 어제가 쌓인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다 비워냈지. 아 이제 저탄고지 해야겠다. 자꾸 살찌는 거 같아, 너 오고 나서. 나 때문에?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이야. 알았어. 주영아. 응. 그때 했던 파코피코 그 게임 괜찮았잖아. 응. 오늘은 좀 뭔가 더 체계화돼 있는 게임이거든? 응. 한번 보실? 응. 내가 할 수 있으려나? 아니야, 졸라 딱 쉬워. 첫 영상만 봐도 딱 알걸? 이게 나야. 그럼 네가 이렇게 해서 상자로 나를 받쳐줘. 그러고 나서 전환해서 둘이서 같이 협동으로 가는 거야. 파혼 장력 게임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 쉬워 보이지 않아? 아니 이해를 못했어. 아니 이게 나라고. 응. 너가 이거고. 응.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지. 어. 열쇠 찾아서. 그때 했던 딱 그런 류의 어떤 플랫포머 게임이야. 알겠어. 잘할 수 있겠어? 아니 설명해주면 해볼게. 이 게임이 2만 원이다? 아 진짜? 어. 2차원, 3차원 왔다 갔다 하는 거임. 어, 맞아 맞아. 한번 해볼까? 헐, 나 이 컴퓨터에 깔았네, 병신같이. 지워야겠다. 게임 PC로 깔아야 되는데. 게임 PC 좀 켜줘. 저기 끝에 있어. 주영이 공항 왔는데. 주영이 공항 왔다고? 주영이가 공항을 왜 와? 오모 가라고? 주영이 오모 진짜 극혐인데. 진짜 열 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겨보라는데 한 판을 못 이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어딨노? 쇼츠구나. 이런 수준이야. 아 왜 잘해? 오빠 뭐 배웠어? 아니 기본적인 거 아니야? 저는 뭐 그런 말 따라 나 너가 독 잘하는 애랑 열판 중에 한 판 이기겠냐? 어딨어? 아니 봐봐. 아 왜 잘해? 오빠 뭐 배웠어? 아니 기본적인 거 아니야? 저는 뭐 그런 말 따라 나 안 가르쳤다고? 아 좀 방금 내가 이거 백돌로 여기 세 개 놨잖아. 아니 부모한테 오목 표현 사람 어딨어? 근데 여기 위에다 놓는 거야. 씨. 아니 뭐? 아. 아니 수를 읽어봐봐. 수가 누군데? 아니 그러니까 수를 읽으라고 수. 지금 무슨 수를 둔 거야? 꼼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 꼼수라고 한 거야. 나 그냥 하기 싫어서 좀 사실은. 아니 지금 내 거 밑에 세 개 보여? 주영이가 형 자존심 올려주려고 일부러 져주는 거지. 막아야 될 거. 나 졌어. 와, 진짜 존나 심각하다. 나 안 해. 내 여기다 놓은 것도 같거든. 넌 이제 놔. 와, 진짜 존나 엄청. 왜 졌어? 아, 진짜 개멍청. 왜 졌어? 아, 너 대학 나 공부 맞아? 왜 공부 안 해봤는데 왜 지랄이야? 안 해본 걸로 왜 지랄이야? 그만, 재미없어. 이 정도야. 그 맨 처음에 했던 쇼츠 존나 웃겼지. 맞아. 여자가 아내랑 밥만 잘하면 그만이지. 나 오늘은 풍선이 도저히 안 터지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시청자분들에게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좀 재밌게 해주면 알아서 쏘겠지라는 마인드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처음으로. 잘했지? 응. 어. 돈 많이 못 벌어도 나랑 살아줄 거야? 어.
너무 당연하지. 맞아? 응, 내가 알바라다. 무슨 알바? 나 시켜주는 알바. 너 시켜주는 알바? 응. 너가 잘할 수 있는 알바가 뭐가 있을까? 나 레슨. 아, 레슨? 응, 나 원래 레슨도 했어. 그랬어? 응. 오늘 이렇게 축 처져 보이냐? 그게 또 재방송의 매력이죠. 예, 억텐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텐션도 아니고. 예, 한번 해볼까요? 코트야, 11월 4일이야 나도 알아. 근데 월초에 안 터지는 거 어떡해. 게임하다가 이따 뭐 잔치국수 먹고 하면 될 듯? 네가 해준 잔치국수라 진짜 맛있겠다. 잔치국수 레시피가 뭐야? 멸치 다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그냥 그때 얘기하길래 장 볼 때 그래서 한 거야. 장을 언제 봤어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운동 갔다 오면서 장 봤는데? 아 진짜? 어, 집에 좀 먹을 게 좀 있겠네? 어, 그 된장찌개 할 거랑 어 잔치국수 할 거랑 어. 재료가 좀 겹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놨어 일단. 그래? 잘했네. 자, 그 요거는 배터리가 있거든? 요거는 저기 필요할 거야. 중요하지. 그거 그 건전지 에네루프. 응. 가온나. 아, 그놈의 가스라이팅 무새들. 응?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지겨워 아주 그냥. 뭐노? 뭐야 방금? 아, 이거 왜 이래? 해상도가? 해상도 빙신인데? 해상도가 왜 이러노? 응? 나 가평 가고 싶다 한 적 없는데? 해상도가 이상한데? 미칠광이야, 미친 거야? 왜 가평, 웬 가평? 뭔 소리야? 몰라, 갑자기 계속 가평 가고 싶다는데. 그런 걸 읽지 마. 아, 계속 반복하길래. 미안해. 보호자님, 반복되는 소리는 어 됐다. 옵션에서 이거 안 되지. 한번 전체 화면이 되려나? 아니 게임 어떻게 이렇게 해? 시발 말이 맞아 이거? 빙신 빙신 같은 게임을 봤나? 나갔다 다시 한번 켜보면 되려나?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안 되네. 2만원짜리 게임이. 제발. 오, good! Fucking very good! 자, 길게 누르세요. 너 건전지 또 거꾸로 켰구나. 20년 전에 동네 문방구에서 하던 게임 퀄리티인데. 일단 해보면 되겠지. 잠깐만. 건전지를 거꾸로 꼈어요.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야. 오케이? 암수 구분 정확하게 하자. 그렇지. 이걸 모를 수 있냐고? 아니 하나만 잘 갖고 있어. 건전지 요즘 잘 안 쓰니까. 미안다. 오케이. A 눌러. 응? 잠깐만. 다시. 자, 안녕하십니까. 시간 좀 뭐야? 자.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네, 파혼 장력 게임입니다. 2D top D, 2D and top D, 2D and top D 라는 게임입니다. 자, 오케이. A. 전에 같이 게임했었는데 그 시청자분들 좀 좋아하셔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변경하기 조작 중인 플레이어만 2명 정도. 2명 정도. 오케이. 유도부 친구들한테 뽀뽀뽀. 해봅시다. 최초에 우주는 비어있었다. 그 우주에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알레프라 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네. 알레프는 고대 언어의 마스터였습니다. 이 마법의 언어는 단어를 세 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아이씨 박쳐. 아, 뭐라는 거야. 이 세계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신 같은 존재구나. 말이 많노. 안녕 2D 이리와. 너가 움직여봐. 저게 너구나. 내가 화면을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됐잖아. A가 뛰는 거. 너처럼 점프를 잘하면 좋겠다. 어? 너 점프 못하나? 안 움직이는데? 너 왜 안 움직여? 안 움직여져. 누구야 나? 단계 2만 원? 아니 나만 일단 움직일 수 있나봐. 넌 아직 등장 안 했나봐. 왜 옷을 안 입고 있니? DJ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아! 슈퍼마리오인 줄 알고 뛰었는데 죽어버리네. 피해라는 거네? 아이, 컷신 뭐야. 넘어가고. 어? 너가 움직여봐. 어, 이제 너 차례네. 뭐 해야 돼? 튜토리얼이야 지금. 제가 다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 어, 너가 상자를 들으래. A로, 그렇지. 그래서 어, 나가봐. 다음 NPC에 가봐. 구멍에 상자를 넣어 다리를 만들었는데. 아니 아니 그냥 어어어 되네. 어 건너가. 어 그렇게 다음 NPC에게 가봐. 밑으로 가서 정면으로 봐야지.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길게 누르고 움직이려고 한 자리에서 돌게 됩니다. 어 해봐. A 누르고. 누르는데? 아, 다른 데로 가. 아니 저 상자를 들고 길게 눌러봐. 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A 누른 상태에서 돌아봐 이렇게. 아니 아까 여기서 한 칸만 옆으로 가봐. 어 딱 그 자리에서 A 길게 눌러봐. 누른 상태에서 돌아봐 이렇게. 이게 된다고. 이렇게 그 저 홀드. 오케이. 자, 상자 다리 놓고 다음 NPC에 가봐. 이 다리 놔야 돼? 그렇지. 놓고 건너. 상자가 무거우니까 필요한 곳을 밀어야겠어. 어, 오케이. 다음 NPC. 어, 그렇지,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케이. 먹고, 다음 NPC에 가봐.
전마한테 잠긴벽을 열려면 열쇠를 전부 획득하라고. 이해 갔지? 나가자 나가자. 어 됐잖아. 방금 옆 병이 열어졌잖아. 좋았어. 이 정도면은 할만할 것 같아. 근데 몰입감 1도 없는 스토리다. 근데 이거는 오케이. 이제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야. 너네? 아니구나. 컷신이야. 여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 녀석이 지금 벽을 걷고 있는 거야? 우와, 너 진짜 벽을 걷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쪽에서 보면 네가 벽에 있어. 내 쪽에서? 그러니까 벽에서? 잊어버려. 길을 잃은 것 같아. 온 세상이 흔들리더니 여기에 떨어졌어.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좋겠지만 나도 길을 잃었어.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해. 이런, 다들 무사히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뭐야? 안녕? 우리가 집에 가게 도와줄래요? 말 걸지 마! 뭐라? 예의가 없구나. 난 글리치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글리치. 난 탑디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도 이씨발 넘어가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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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자 X가 방금처럼 흔들려. 어 X가 방금처럼 그거야. 자 이제 다음 챕터 이제 튜토리얼 끝났고 이제 정 제대로 하는 거야. 자 풀어가 보자. 나 어디 있어? 어 나 저기 있어. 잠깐만 너 일단 상자로 올라가 봐. 내가 너 그러니까 나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봐봐 봐봐. A 옆에 X 이거 보이지? 이거를 누르면 서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너가 그렇지 들고 아까 뭐라 그랬지? A 어 길게 눌러서 위로 가져가. 위로 가져가. 다리 나 다리 가야지. 그냥 그렇지. 그리고 건너서 상자 놓고 그냥 밀어 쓱 밀어 쓱. 그렇지. 그리고 먼저 들어가. 그렇지. 그리고 먼저 들어가 X. 오케이 X 이렇게. 좋았어.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가자. 어 엑스 불러봐 나한테. 오케이. 이걸 교대라고 하지 알았지? 교대해줄게. 너 저 열쇠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벽이 해제가 되거든. 먼저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놓고 그렇지. 먹으면 내가 해제되고 넌 들어가. 오케이 교대 좋았어. 바로 이거야. 자 간다. 잠깐만. 어 놔줘. 아니 봐봐 내가 나는 여기 중력에 힘을 받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중력임을 안 받는 그냥 딱 일자벽으로 돼 있잖아. 그 차이야. 그러니까 너가 저 상자를 나한테 놔줘야겠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점프해서 가겠지? 나는 중력 영향을 받으니까 밑에 가시에 찔려 뒤지겠지? 어, 자 해보자. 자 상자 놔봐. 어디다 놔야 될까? 어디에 놔야 내가 점프해서 저희가 뛰어갈 수 있을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조금 빨리 되면 좋겠다. 이런 건 말없이도 어. 그렇지. 아
미루 미울 수도 있네. 자, 너 가. 가 있어. 아니, 가 있으라고. 이 정도. 가 있으라고. 좋았어. 상자를 아주 잘 놨는데? 제법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열쇠 너가 먹어야겠는데? 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어, 구름 옆에다가 놔줘. 그래야 내가 점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조금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들게 그냥. 그렇게 하고 너는 나의 위치 옆에 가 있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교대. 끝. 가만 있어봐. 이거는 밀어봐. 다 밀면 안 돼. 밀어봐. 저기다 채워야 되겠지? 자, 아니 아니지. 내가 그럼 떨어져 죽잖아. 다시 돌아서 내 발 밑으로 해주고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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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나 이제 교대. 교대. 그렇지. 자, 교대. 교대. 자, 교대. 여기다 쭉 놔봐 그냥. 어, 됐어. 쭉 더. 그렇지. 교대. 어?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교대. 왜죠? 더, 더 가, 더 가. 됐어. 놔봐. 교대. 오케이. 그럼, 너 그냥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아니. 그니까 그 아, 여기로 못 오지 않아? 건너와 뭐. 좀 아. 아. 자, 다시 가. 쭉 가. 세 개만 채워. 그리고 하나는 위에 올려서. 그렇지.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이렇게 되면은 이건 내 잘못. 오케이, 인정. 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일단 놔봐봐. 맨 끝에다가 하나만. 어, 하나만 남게. 맨 끝에 하나만 남게. 어, 그 그대로 놔봐. 놔놔. 오케이, 됐어. 자, 나는 건너갈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끌고 가서 그냥 넌 건너버려. 거기 굳이 안 놔도 돼. 위로 해서 이렇게 그 어, 그렇지. 옆에다 놔야지. 그렇지. 오, 굿. 건너와. 굿! 어, 이거 깨지네. 어, 오케이, 알았어. 자, 자, 상자 밑에 놔, 내 밑에 놔줘. 들어서 위로 올라서, 그렇지, 내 밑으로. 어, 나, 그렇지. 너, 넌 가서 가 있어, 그냥. 거기서 교대 좀 해줘. 오케이. 아. 밑에 놀아야지. 다시. 좀 위에다 해야겠다. 타이밍이 중요하네. 오케이. 해봐. 여기? 좀 밑에. 오케이, 됐어. 교대. 좋았어. 기! 재밌지 않아? 응. 왜 이렇게 긴장하냐? 가만 있어봐. 이거를. 오, 이거 너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다. 못 먹는구나. 오,
상자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 잠깐만. 오케이. 자, 빠르게. 거기가 맞나? 거기가 맞나? 아, 길게 눌러서 아까 그거 못 배웠어? A 길게 누른 상태에서 돌릴 수 있지. 그렇지. 교대. 한 번 더 갈게. 자. 그렇지. 어어, 다시 올려줘. 아, 이거 힘드네. 오케이. 여기다 놔줘. 아니, 거긴 아니지. 내, 밑에. 그렇지. 헤헤! 좋았어. 오시오. Good! Fucking very good! 좋았어. 바로 이거야. 간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알았다. 자, 다시 해볼게. 자, 갔다가 가서. 자, 아니다. 부수고. 오케이. 자, 해줘. 너무 쉬운데? 좋아하거든. 하나만 해야겠지? 자, 여기서 너의 EQ를 볼게. 어머, 어머, 어머나. 와. 잠깐만. 아, 아니다. 다시 들어. 지나가게 해줄게. 그냥 가. 그냥 나와. 못 갈 것 같은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밑에다 놔줘. 이쯤에. 네 있는 위치. 그렇지. 야! 내가 막았어. 잘했지. 오케이. 자. 이쯤? 얘 놔도 되지. 좋았어. 아유, 다시 해야 되잖아, 이 씨발. 근데 뭐? 열쇠를 가지러 가야 되네. 잠깐만. 그 열쇠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할 거야. 그걸 이제 박스로 옮기면 되지. 이해가나? 응. 그 한 방에 이렇게 가버렸는데? 족간지지. 자, 해. X. 그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내 옆에다가 잠깐만 있어봐. 여기다 놔야 되네. 이거 어떻게 먹지? 저 옆에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여기 길 때문에 못 가잖아. 야, 이거 보라색으로 내려와. 내가 갖고 올게. 열쇠. 아, 그러네. 너가 갈 수 있겠네. 옆으로 나와봐. 자, 해. 그렇지. 안 보여.
와. 와, 환상의 짝꿍. 어, 잠깐만 이거. 오,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잠깐만. 너가 이거 열쇠 먹어야겠는데? 어, 가능하다. 하나 넣고. 어. 그렇지. 놓고 올라가고 열쇠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응. 난 어떻게 가노? 어? 잠깐만. 잠깐만. 뭐지? 아! 어쨌건 난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쯤에 나봐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봐봐. 어, 밑에다 놔줘. 거기 거기 그 위 거 그러니까 어 거기다. 어, 오케이. 그렇지. 구멍에 넣지 말고 밥으로 발판만 만들어주고 넘어와. 위로 위로. 그렇지. 좀 위에다 놔주라. 그렇지. 자, 너 놓아. Good. Fucking very good. 세 개 다 먹어. 세 개 다 먹어. 그리고 저 잠깐만. 너 이거 가져가 봐봐. 벽돌. 못 밀지. 아무것도 안 되지. 오, 잠깐만, 뭐지? 어, 그냥. 졸라 쉬운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어, 이거. 저기다 깔아줘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저, 어, 내 밑에다. 얘네? 어. 이거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 얘는 구멍이 들어간 애가 아니야. 놔봐. 이게? 아, 더 밑으로. 놔봐. 어, 아닌데? 잠깐만. 어? 내 점프력이 되나? 안 되는데? 아, 알았다. 알았어. 봐봐. 이거 가지고 그냥 저기다 놔둬봐. 어. 그냥 어, 그 그냥 끼워 맞추지 마. 판에 안 넣고 냅두면 판이 생기잖아. 오케이. 이게 맞나? 오! 아이 씨발! 나 안 넣었어. 내가 맞춘 거야. 다시 할게. 공중에서 떨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대로 가지고 그쯤에서 떨고. 아니. 아니, 이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아까 얘는 구멍에 놓으면 들어가 버리는데 공중에 놔두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오케이?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 봐봐.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상자랑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무 상자는 어때? 나무 상자 놓으면 그 블럭이 그대로 위치해 있지. 응. 어. 응. 근데 얘는 어때? 아니 코트야, 다 알려주지 말아봐. 주영이 EQ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고. 자, 위에서 떨고 봐. 옆으로 가봐. 또 한 칸 더. 어, 거기서 놔둬. 봐봐. 오케이? 응. 얘 아직 이해 못했다. 중력 상자랑 나무 상자랑 그 차이를 몰라.
일단 열어줘. 어, 그대로 오면 돼. 저거 밟고. 그렇지. 자, 이거는 중력 상자를 가지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 중력 상자 가지고 위에 떨궈줘. 중간쯤으로 찍어줄게. 여기쯤으로, 여기쯤으로 찍어. 그때 그냥 놔두면 알아서 떨어질 거야. 간다. 오케이, 그대로 와. 응. 그렇지, 잘하노. 쉽다, 쉬워. 아, 쉽다, 쉬워.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거는 열쇠 먹어봐봐. 타이밍이네.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건너오면 돼. 되네. 그렇지. 그대로 건너. 그대로 건너. 그대로 건너. 그렇지. 굿. 내가 해볼게. 응. 자. 오케이. 열쇠 세 개 다 먹어봐. 열쇠 세 개 먹어봐. 응. 그렇지. 그래, 중력 상자 나한테 떨궈줘. 그대로 놔둬. 오케이. 아니, 좀 밑으로. 됐어. 잠깐. 이게 좀 어렵네. 대신 해보자. 자, 간다. 씨발. 됐어. 응. 자, 이거를 하고 중력 상자를 요쯤에 요쯤에 놔둬봐. 내 바로 발 밑에. 거기 놔둬도 돼. 놔둬봐. 와, 존나 어려운데? 해봐. 저 돌도 중력 상자로 부서지지 않으라요, 아저씨. 됐어, 방금처럼. 그렇지. 그렇지, 술. 굿, very good.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김주영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자. 오케이. 먹어봐, 열쇠 먹어봐. 하고. 이거 깨줘야 내가 이거를 들고 뭐 하는 거냐? 와, 이거 존나 어려운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저걸 어떻게 깨주노? 너가 일단 저기로 아예 못 가나? 그지? 이거 벽도 안 밀어지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오빠가 내려, 얘를 다 깨줘. 봐봐, 내가 깼어. 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있어봐, 깨고. 와, 이거 에반데. 열쇠를 먹어줘야 되는데. 열쇠 먹어봐.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게 어려운데? 호박 대가리야 깨고 돌아가면 주영이가 열쇠 깨잖아. 열쇠 먹어봐. 그 다음 어찌 안 오? 거기 있어봐. 저기까지 점프가 안 되는데 난? 아니 점프 자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아 이거 아니야. 타이밍 잘 맞춰서 이렇게 뛰어야 되네. 오케이. 아 오케이 다시 해볼게. 난이도 안 바꿔 이씨. 오케이. 존나 똑똑하지 않아? 이 정도면? 응. 잠깐만. 나 가야 되는데? 주영아? 가만 있어봐. 생각해보자. 거기다 일단 놔봐. 그대로. 어, 좋았어. 응, 거기다 놔. 괜찮아. 네 있는 자리. 어, 그렇지. 그것도 좋아. 어, 잠깐만. 다시 놔봐봐. 여기다가. 어, 넣지 말고. 어, 거기다. 다시 놔봐봐. 놔봐. 와. 오? 오, 될 것 같아. 여기. 아, 거기 말고. 바로 옆에. 그 길게 누르는 거 내가 쓰라 그랬잖아! 길게 누르는 거, 그렇지. 가만히 그따 표정을 쳐다봐. 어? 졸려? 여기 무서워? 위에 여기 그 위에 거기 위에 10시 방향! 아니 그 여기 그 2시 방향! 하지마. 거 위에 그렇지 여기 위 이거 언제까지 해요? 잔나비 급인데 이제 다른 거 좀 하죠. 그거를 어떻게 가 근데? 해봐봐. 아예 할 수 있어. 어? 잠깐만. 이건 손님 좀 닦고 올게. 어디 가? 너무 추워. 공포 게임 중. 저기네. 거기 주방. 아니 이게 안 되네.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해볼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다시 할게 잠깐만. 아이 잠깐 다시 할게. 야 개 어렵다. 아 이게 점프 이거 아니 이거 아닌데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렇게 됐으면은 주영이 일단 먹어봐. 열쇠 먹어봐. 처음 자리로 돌아와. 그런 다음 주영 게이부터 위로 올라간 뒤 상지 해. 아 이거 아니야? 나 어떻게 가? 아 타이밍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열쇠 먹어줘. What's wrong with you?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Okay? I'm coming find your London. Thank you, appreciate it. 탁 쳐.
watching my YouTube channel. 코스야, 너만 재밌는 게만면 좋아? 뭐해? 재미 없어, 여러분? 그거 중력 상자 좀 놔줘봐.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놔. 오케이, 넌 그냥 가서 열쇠만 먹어. 넌 그냥 열쇠만 먹으면 돼. 오케이, 좋았어. 이거 에반데? 중력 상자를 하나 놓고 터지자마자 가서 열쇠를 먹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야,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재미가 없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재밌다고 하는 사람 태우님 나락 보내려고 딴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주영 씨. 네. 재밌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예. 네, 잘했어요. 왜? 왜? 뭐? 재밌는데 뇌는 자른 중. 길게 눌러. 알겠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하자드 갈게요. 예. 바이오 해저드 가겠습니다. 주영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환불 할게. 게임이 근데 너무 감성이 저기다. 환불하고 있어. 졸면서 봤다. 알았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야? 알았어. 바이오하자드 그 DLC 나왔더라고. 방식 바꿀게. 게임을 옮길게. 와. 설치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저거 방금 했던 게임 2만 원이면 좀 가격이 좀 과하긴 하다. 거의 뭐 애들끼리 해야 되는 게임 같아. 제가 예상한 게임이 아닙니다. 환불 사유. 노잼입니다. No gem. 환불 갈겼어요. 노잼 맞긴 해. 어글리 코리아. 아니, 재미없으면 환불해야지. 재미없으면 환불해야지. 그게 맞지. 설치 지금 벌써 23%. 게임이 36기가야.
스팀이 이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 기다리는 동안 딴 게임 하라고? 아니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벌써 10기가 받았어. 초당 66메가씩 60, 거의 70메가씩 받네. 금방이지 뭐. 나 국도 응. 국도 3시에 먹을게. 지금 몇 시지? 2시 15분. 아 알았어. 국도 3시에 얘야. 국도 좋지. 까는 동안 무슨 게임 뭐 아니 뭐 금방 봤잖아. 뭐 굳이 그런 강박을 보여야겠어? 다음 받을 때만 기다리면 되지. 는 바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칼 게임 해줄게. 아 게 아 다운로드 속도 느려서 안 되겠다. 그 뭐야 다른 거 해버리면은 그거 돼서 안 돼.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 깔려 있는 게임 중에서 인터넷 영향 안 받는 좋아요? 게임이야 돼. 국도 좋아요? 국도 좋지. 뭐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게임 할 게임 없어. 오슈? No. 차라리 아 이거 인터넷 쓰면 안 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인터넷 아무것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아. 국가 두부의 날. 오 맞아. 너 말하는 거야. 왜 잘 그리냐고? 나 미술과 나왔거든. 와서 봐. 뭐 하는지 궁금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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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날 쳐다본다고? 아니 안 그렇게 쳐다봤는데. 아 그래? 어딜 가? 사실은 세대가리였구연. 그렇죠. 사실은 심순세예요. 이 지랄도 이제 지겹다. 뒤에 있는 건 뭐냐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사람. 우와 섹시하다. 거의 다 받았어. 1분 남았네.
가운데 저 동글뱅이 홍조. 홍조 홍조. 콜옵 이번 거 존나 재밌는데 솔직히 8만원짜리 게임은 아닌 듯해. 55,000원? 6만원? 8만원이 어디 A 이름이여 뭐여. 너무 비싸. 재밌긴 해. 소소하게 잘 빠졌어. 근데 멀티 하나만큼은 진짜 잘 만들긴 했더라. 멀티 꿀잼이었어 솔직히.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재미없는 방송용 게임은 아니다. 요새 게임 가격 너무 비싸다. 근데 비싸도 한 막 10만원 하잖아. 이렇게 풀프라이스 진짜 그 비싼 게임들. 근데 그 돈 주고 사도 아깝지가 않아. 게임이라는 취미는 어디까지나 진짜 가성비의 영역이라서 정말. 오, 이 게임 뭐야? 포탈건 같이 생겼는데? 포탈이네. 아, 그냥 저긴데? 포탈 그 자체인데? 오! 이야. 근데 너무 오마주한 이런 게임들은 난 좀 안 끌리더라. 너무 이렇게 오마주한 게임들은 안 끌려. 나는 별로. 빌리지 갑시다.